달콤한 음식 드시면 또 스트레스까지 또 확 날려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복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이제 올해는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됐었는데 이제 말복을 앞두고 있네요. 그래서 말복날도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닭요리인데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값도 굉장히 또 비싸지 않으면서 영양도 풍부해서 오늘은 닭을 얼큰한 맛으로 닭볶음탕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늘도 좀 많이 넣고 파도 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늘파의 알리신 성분이 또 우리 몸에 비타민 B를 체내에 흡수하는 것을 또 도와주기 때문에도 좋아서 제가 오늘 마늘도 좀 넉넉히 넣고 파도 넣어서 오늘 얼큰한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닭은 토종닭이에요. 요즘에는 마트에 가시면 그 토종닭으로 볶음용으로 1kg짜리 이렇게 딱 토막 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사시면 닭 손질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도 토종닭이 훨씬 더 조직감이 쫄깃거리는 맛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란 닭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름기가 좀 많이 있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름기가 좀 많이 있는 이런 부위들에 이런 걸 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그 시니어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단백질 중에도 이렇게 기름기가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기름을 제거한 토종닭 1kg를 토종닭은 아무래도 기름이 조금 더 많아요. 보통 닭보다는. 그래서 저는 데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끓는 물에 소금을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고요. 한 2분 정도 데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면 이렇게 기름과 찌꺼기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한번 데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분 정도 지금 됐으니까 이제 물에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빼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채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자는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를 않아서 반을 좀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감자가 큰 거는 4등분 하시면 되고요. 이 닭볶음탕에는 감자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양파 한 개를 반 자르셔서 이거는 이렇게 3등분 정도 예, 큼직하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해서 이 깻잎이 들어가면 향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깻잎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당근은 이렇게 해서 당근은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는 네. 좀 도톰하게 큼직하게 썰어서 여기에 대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풋고추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청양고추는 아직도 매워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풋고추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쓰셔도 됩니다. 네. 부추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채소 재료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맛있게 만드는 닭볶음탕에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간장은 양조간장으로 4스푼 들어갑니다. 네, 4스푼. 고춧가루도 마찬가지로 4스푼 계량했습니다. 이 닭볶음탕에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좀 텁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은 1큰술 들어갑니다. 고추장 1숟가락
들어가고요. 설탕은 원당으로 두 큰술 넣습니다. 맛술 세 큰술 들어갑니다. 이 생강청은 저는 생강을 동량에 설탕 넣어서 다져서 이렇게 재워놨다가 항상 요리할 때 쓰거든요. 없으시면은 생강 다진 걸로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강청 또는 생강 다진 거, 후추는 한 두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잘 만들어서 이제 섞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재료가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여기에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마늘 다진 거를 먼저 넣어서 마늘 향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념장에 마늘이 안 들어갔어요. 아우, 마늘 향이 아주 구수하네요. 네. 마늘을 이렇게 볶아줬으면은 아까 데쳐놓은 닭을 넣어서 한번 볶을 겁니다. 이렇게. 이때에 닭의 누린 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청주를 두 큰술을 들어갑니다. 청주 두 큰술을 넣고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토종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끓이잖아요. 적어도 한 30분을 제가 끓여야 될 텐데 양념을 처음서부터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늘 넣어서 이렇게 향을 충분히 내고 그다음에 청주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 끓여서 양념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뭐 3-4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늘 향이요 아주 구수하게 잘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닭이 좀 충분히 볶아졌으면은 8컵에 8컵이면 조금 많은 듯하지요. 왜냐하면 토종닭은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한 10분은 더 끓여야 되거든요. 일반 닭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물은 8컵을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끓이는데 저는 여기에 요 한 가지를 더 넣을까 합니다. 요거는 황기거든요. 우리 삼계탕 할 때 황기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황기가 굉장히 아주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삼계탕에도 꼭 들어가지만 저는 닭볶음 할 때 혹시 집에 이렇게 그 삼계탕 해놔주시고 남은 황기가 있으시면 요 황기를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닭볶음탕이 맛있거든요. 센 불에서 이제 한 30분을 끓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종닭을 지금 30분간 끓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황기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황기 넣으신 분들은 황기 이렇게 건져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이다 보면 아까 닭을 데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름을 걷어주시는 게 저는 이제 기름을 원하기 싫어해서 그래서 저는 걷지만 또 그냥 또 이 맛에 또 기름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들 하시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감자 큼직한 거 썰어 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양념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은 또 끓여야 감자도 있고요. 요 양념이 또 닭에 잘 배이거든요. 이렇게 양념까지 넣어서 예, 뚜껑 한번 덮어서 네,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감자가 폭 있고 양념도 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야채 넣어서 또 끓이시면 됩니다. 네, 지금 10분 정도 끓여서 지금 보시면 감자가 좀 익었지요? 네. 이제 여기에 양파 썰은 거 넣어주시고요. 당근 썰은 거 넣어주시고요. 네, 파도 넣겠습니다. 네, 여기 부추, 깻잎, 풋고추는 마지막에 넣을게요. 네, 지금 이제 채소 넣은 다음에 이거는 납작 당면이에요. 근데 납작 당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게 있고 요거는 한 0.5cm 정도 이렇게 넓이가 그래서 끓는 물에 1시간 정도 담갔던 거 여기다가 넣어서 같이 끓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쫀득거리고 맛있어서
이거를 좀 넣는데요. 이게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당면 넣으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뜨거운 물에 30분만 담가 놨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뚜껑 열어 놓으시고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제 끓여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끓이니까 지금 감자도 다 익고 당근이랑 다 익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깻잎 같은 경우는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풋고추, 그 다음에 부추 이렇게 해서 간 확인해 보시고요. 거의 맞겠지만 뭐 싱겁거나 그러면 조금 더 간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버무려서 근데요, 저희는 보통 때 이제 덥지 않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골냄비에다가 딱 담아서 식탁에 이렇게 불 올려놓고 직접 이렇게 막 끓여서 덜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데 워낙에 더운 여름이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끓여서 그릇에다 그냥 담아내는 식으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더 먹음직스럽게 뜨겁게 드시려면 그렇게 식탁에서 직접 이렇게 이 상태로만 해서 깻잎, 부추, 풋고추만 딱 얹어서 준비 딱 해놓으셨다가 바로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담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무더운 마지막 복날에 드시라고 닭볶음탕을 완성을 했는데요. 닭은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얼큰하기 때문에 혹시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신가요? 매콤한 음식 드시면 또 스트레스까지 또 확 날려줄 수 있으니까 이열치열에 얼큰하고 영양 좋은 닭볶음탕으로 마지막 봄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